사람이 음식을 섭취해 에너지원을 얻듯 유익균도 프리바이오틱스를 통해 장내 정착과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얻게 되는데 든든한 에너지원을 얻은 유익균이 무럭무럭 증식해 건강한 장내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 실제 프리바이오틱스를 2주간 섭취하면 유익균이 40배에서 최대 300배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장 점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논문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대장암을 유도한 쥐에게 프리바이오틱스를 투여하자 대장 종양의 수 및 크기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유산균의 경우 강력한 위산에 의해 90%가 사멸하고 또 나머지 10%도 담즙산에 의해 사멸해 건강한 장을 만들려면 우리 몸속에 있는 토착 유익균을 키워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익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의 경우 우리 몸속에서 분해할 수 있는 성분이 없어 장까지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장으로 이동한 프리바이오틱스는 토착 유익균의 먹이로 작용해 유익균을 증식시켜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까지 분해되지 않고 이동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유익균이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장 노수 증후군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 또한 프리바이오틱스가 장내 세균 균형을 맞춰 비만 세균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실제 12주 동안 비만 성인에게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하자 체중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건강과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스.